지난 20세기에 우리는 많은 과학 기술을 발전을 갖다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1900년 초에 그 자동차, 비행기, 또 80년대의 컴퓨터, 그리고 후반에 나타난 인터넷, 이 모든 엄청난 과학 기술이 지난 20세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과학 기술의 융합이 앞으로 21세기에 로봇이라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 게이츠가 자기의 지난 3, 4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는 로봇의 혁명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들면서 경험했던, 예를 들어서 그 70년대의 태동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성장기를 거쳐서 지금 완전히 성숙기를 지나고 있는데, 자기가 볼 때 로봇은 바로 지금 태동기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로봇은 지금이 시작이고, 제가 드리는, 여러분한테 드리는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제너레이션에 우리는 시작은 했지만은 완성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명제를 갖다가 여러분한테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뭐, 로봇이라는 것은 영화를 통해서 상당히 친숙해 있지만은 또 영화 때문에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기원을 보면은 그리스의 신화로부터 또 그 글과 글을 쓰는 그림을 그리는 인형 로봇, 그 다음에 일본의 경우에는 찻잔을 나르는 인형, 다 그래서 나라마다 우리나라가 로봇의 시작이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로봇은 자동 제어, 예를 들어서 컴퓨터로 자동 제어가 되는 그러한 기계를 로봇이라고 한다고 지금 그 국제 로봇 연맹에서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화를 봤을 수도 있지만 아이로봇이라는 영화가 얼마 전에 나왔죠. 그 저자가 아이삭 아시모프, 그 아주 미국의 유명한 과학 소설가인데 이분이 로봇의 3대 법칙을 만들었어요. 내용은 절대적으로 인간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로봇은 전쟁터에서 물론 적이지만 인간을 살상하고 있어요.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것도 여러분들 어깨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로봇이라는 어원은 1921년에 카렐 차페크라는, 당시에는 지금은 체코슬로바키아가 떨어져 있지만은 체코슬로바키아의 희곡 작가가 쓴 로썸의 인조인간이라는 그 희곡에 나옵니다. 거기서 체코말로 로보타가 영어로 로봇이라는 어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조인간은 맨 처음에는 고분고분히 인간의 말을 잘 듣다가 나중에 인간한테 반란을 일으킨다는 아주 암울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첫 최초의 로봇은 1954년에 조지 드볼이라는, 이 사람은 전문가 발명가예요. 미국에서 만들게 되고 그 만든 다음 해에는 최초의 로봇 회사까지 차립니다. 그 첫 응용을 하는 데를 제너럴 모토를 정했어요. 이제 제너럴 모토는 로봇 대신에 인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100년 후에 어떻게 됐어요? 제너럴 모터가 2009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 엄청난 자동차 회사가. 조지 드볼이 만든 로봇을,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여기까지를 우리는 산업용 로봇이다 그런다고 한번 산업용 로봇을 보시겠는데, 여러 사람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반복되는 일들을
아주 정확하게 이 로봇이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산업용 로봇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산업용 로봇은 3D, 힘들고 어렵고 아주 더러운 환경에 있는 그 노동 환경에서 우리 로봇을 쓸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산업용 로봇은 지금 여기 울산에 가보시면 현대자동차를 타면 한 300여 대의 로봇이 작동을 하고 있고 그 페인트 잡이라든가 뭐 이런 게 상당히 인간한테 유해한데 이것을 전부 다 로봇으로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 뭐 이런 반도체 이런 데가 전부 다 로봇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산업용 로봇은 이제는 우리나라도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로봇이 우리 개개인의 집으로 들어온다.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서비스 로봇이라고 하는데 서비스 로봇은 지금 무한대로 지금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21세기에 큰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산업용 로봇은 반복 작업만 하는 아주 단순 반복 작업 그렇지만은 불평도 없이 정확하게 24시간 할 수 있는데요. 이 지능형 로봇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그 집에 그 청소 로봇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청소 로봇이 청소를 하면서 벽에 부딪힌다고. 그러면은 그 벽이라는 거는 모르지만 아 이것이 장애물인가 하고 피해갑니다. 이러한 지능을 갖고 움직이는 그러한 로봇을 우리는 지능형 로봇 그러는데 이것이 앞으로 우리 가정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큰 메리트 되겠습니다. 혜택이. 그런데 이 로봇 아까 그 산업용 로봇은 모터하고 간단한 프로그램만 있으면 되는 작업이지만은 여기에는 지능, 센서, 그 다음에 구동 이 모든 공학에서 얘기하면은 모든 학문이 다 들어옵니다. 허다못해 심리학, 생체역학까지도 이 아우르는 소위 지금 현대 21세기가 요구하고 있는 창의, 융합 이러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을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은 아까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죠? 1954년에 조지 드볼이 만들어가지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미국이 노동 중심이고 뭐 인권 중심이 돼갖고 로봇들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이 들어가면 인력이 줄어드니까 이것이 일본으로 가게 돼요. 69년에 가와사키가 라이센스를 사가지고 일본은 대신에 1970년대 80년대에 걸쳐가지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벌써 1980년에 세계에 나가 있는 산업용 로봇의 50%가 일본산이었다고. 그래서 세계의 1위가 됐습니다. 미국 모든 것이 시작은 여기서 됐지만 미국은 민간 기업에 참여 관여를 하는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국방에 관해서 그래서 지금은 군사용 로봇 지금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라크에서 쓰고 있는 그 무인 전투기들 이것은 세계적으로 최고입니다 지금. 네. 그다음에 그 미국의 로봇 학자들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을 제3위라는 결론을 내리고 돌아갔는데 뭐 그 3위, 4위는 큰 의미는 전 없다고 봐요. 1, 2위에 비해서. 네. 그래서 그 국내 로봇 산업의 그 현황을 보면은 밀도, 예를 들어서 만 명당 그 로봇 대수가 인구 만 명당 로봇 대수가 얼마냐? 세계에서 3위입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도 우리나라는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도 지금 IMF 이후에 많이 쓰러졌다가 260개나 되고 지금 그 산업도 한 1조 원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 노무현 정부서부터 MB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금 로봇은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정의가 돼 있고
국가적으로는 2018년까지 세계 3대 지능형 로봇 기술 강국이 되겠다는 국가적인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면은 이러한 그 지능 로봇이 필요한가? 기술적으로는 지금 컴퓨터라든가 IT가 잘 발달돼 있고, 그렇지만 사회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일이, 우리 할머니 때는 뭐 애들 아이를 갖다가 뭐 8명, 6명까지 낳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들의 형편은 OECD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이 두 부부가 1.24, 두 명도 아니고 1.24. 반면에 노령화는 또 제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과학기술에 그 할 수 있는 일은 로봇이다 하는 것이 국가적인 지금 저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국방을 이제는 로봇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응용 분야는 교육, 노인 장애자 지원, 가사 로봇, 또 뭐 엔터테인먼트, 여가 지원, 상당히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능형 로봇에서 제일 상품화를 먼저 한 것은 바로 미국의 MIT 학생 몇 명이 아이로봇이라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만든 룸바라는 청소 로봇입니다. 이것이 나왔을 때는 우리나라 큰 백화점에서 한 2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아주 고가의 그 장비였었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 한 중소기업이 39만 9천 원에 거의 비슷한 수준의 로봇을, 저 청소 로봇을 만들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서 룸바도 지금 한 50만 원 이내면 사게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지금 아직까지는 로봇이 비싸다는 게 문제긴 하지만은, 이것이 대중화가 되면은 그것도 내려갈 겁니다. 뭐 자동차도 맨 처음에는 비쌌거든요. 그 다음에 말보다도 느리다고 그랬다고. 예. 그런데 저는 여기 오기 전에 포항공대 그 지능 로봇 연구소를 운영하다 왔습니다. 그 지능 로봇 연구소에서 우리가 개발한 윈도로, 지금 청소, 방바닥 청소하는 건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 아파트 문화에서 그 창문 청소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예, 그것을 청소하는 윈도로, 그 다음에 이제 큰 저수지를 청소하는 이 두 가지 청소를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능 로봇이 할 수 있는 것은 장애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오체 불만족, 사지가 거의가 아니라 없죠. 어려서부터. 그런데도 지금은 아주 명랑하게 교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그 모바일 로봇에 도움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왔겠는가. 예, 그 다음에 노인을 위한다든가. 이것도 지난 5월 달에 하반신 장애 학생이 UC 버클리, 저 캘리포니아 대학의 버클리 대학,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그 하지 마비자를, 아주 유명한 그 교수분이 계세요. 로봇 교수분이. 이분이 입는 로봇을 만들어져갖고 그 졸업장을 받으러 나오는 장면입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그 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의수우족. 예. 요것은, 아이고. 요것은 이제 제가 포항공대에서 만들었던 의수입니다. 다음. 그 군사형 로봇이 아마 우리나라도, 그리고 미국은 벌써 많은 군사형 로봇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프리데이터라는 거. 이것은 지금 혁혁한 공원을 세우고 있어요. 전혀 뭐 비핵 조종사도 없이. 이것은 우리 연구소에서 2005년서부터 우리나라도 국방 로봇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국방 로봇의 첫 과제로 우리가 했던 것입니다. 다음. 그 다음에 아까 그 학생이, 아니 그 버클리 학생이 입었던, 하지마비자 학생이 입었던 그 로봇. 그
그것을 우리는 착용 로봇 그러는데 바로 그 로봇이 그 UC 버클리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군인을 위해서 이 로봇을 입으면 큰 짐을 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그래서 지금은 국방에 이용이 되고 있고 뭐 일본서도 지금 만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주 또 해적 지금 화성에서는 바로 이 로봇들이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 로봇 뭐 여러분들 중에 누구 이 그림 알고 계세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을 설명할 때 나왔던 유명한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물고기 연구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연구소에서 만든 해저 로봇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로봇은 로봇을 우리가 생체 곤충을 갖다가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해서 그것을 모방하는 기술 그것이 또 하나의 그 학문으로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그것을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그 곤충 로봇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유니스트에서도 바로 한 2시간 전에 제가 데모하는 걸 보고 왔는데 안타깝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질 못하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그 인간형 로봇 인간형 로봇은 미국의 혼다가 10년에 걸쳐가지고 만든 아시모 그 뒤에 우리나라의 휴보가 그래도 체면을 차렸고 이거는 제 연구소에서 만들었던 화랑입니다. 한번 휴보를 보시겠습니다. 아직은 지능은 없고 이 아직도 이제 걷고 뛰는 거에 대해서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열심히 연구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 로봇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로봇이 다양한 분야로 쓰여진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이것은 미국에서 유일하게 미국 식약청에 허가를 받은 다빈치라는 로봇인데 재밌게도 우리나라 세브란스가 세계적으로 이 수술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연구소에서 개발했던 간호보조 로봇.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사실 업무가 많은데 약날 놓고 주사 놓고 또 그 온도 재고 그러느라고 자기의 간호 일을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조하는 간호 로봇을 만들었는데. 간호사의 업무를 도와주는 로봇이 국내에서 처음 개발됐습니다. 로봇이 환자의 체온을 재고, 또 약이나 차트도 전달해 환자들 체온 모두 제고하는 로봇. 간호사의 지시가 떨어지자 로봇이 환자가 있는 병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로봇은 병실 앞에 그래서 로봇이 지나가면서 간호사의 지시가 떨어지자 환자들의 온도도 자동으로 체크해서 간호 스테이션으로 보내고 물론 온도 패치를 간호사가 달고 있죠. 이렇게 네. 우리 다음으로 가자 시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그런 큰 로봇만이 아니라 이제는 마이크론 내지는 이제 나노라는 로봇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알약만한 로봇을 입에다 넣으면은 내려가면서 장을 찍고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먼저 시작은 됐지만은 우리나라도 지금 상품이 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메시지는 지금 시작입니다. 로봇은 그것이 앞으로 여러분들 어깨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유니스트가 역사는 짧지만은 우리 저 학생들이 개발한 로봇 하나를 보여드리고 또 다른 로봇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학생들이 우리 저기 김충현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만든 로봇입니다.
이것은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자기가 제작할 수 있는 로봇인데 우리 2학년 학생이 만든 로봇입니다. 다음은 우리 김충현 선생님이 만든 무려 4.5g 되는 비행기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거는 무게가 없기 때문에 자 이상으로 이상입니다.